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엑세스바이오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주식대가 VIP 회원님들에게도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매수에 대한 의견, 그리고 목표가까지 잡아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관련해서 저희 주식대가 엑세스바이오 참여하셨던 분들 인증샷을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텐데요. 엑세스바이오 100만원 정도 수익 가져가셨고, 엑세스바이오 120만원 수익이시죠. 자, 그리고 요분도 수익이시고, 그리고 요분도 수익이시고,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뭐 42%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시기도 했습니다. 자, VIP에서 엑세스바이오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던 기간은 바로 이제 요때였는데요. 요때 이제 추천을 드린 이후에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주어가지고, 이제 요때 추천을 드린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수익 청산 완료를 하였고, 그리고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35,000원 이상부터는 좀 매도를 해야 될수 있다라고 좀 영상 올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빠진 이후에 추세가 현재 이탈한 측면이 없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면은 지난 4월달에 1차 상승이 나와주었고, 지난 5월달에 2차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 4월 말이네요. 4월 말에 2차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 이 직전 1차 상승 파동에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때는 좀 홀딩하시고 현재 가격권은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 가격 권에서 매수를 해 보시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25,000원, 그리고 3만원, 그리고 35,000원까지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일부 매도를 해 나가시면서 나머지 비중은 추가적으로 지켜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35,000원 가격권을 드디어 우리 엑세스바이오가 터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 시점 엑세스바이오 분명히 오늘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걸 보니까 뭐 오늘 신규로 또 매수하신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엑세스바이오 어떻게 전망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엑세스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모두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는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업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우리나라 진단키트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진단키트 업체들 중에서 뭐 거의 주인공격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기간 높은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엑세스바이오에 대해서 뭐 매수를 진행을 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뭐 이후에 주가가 빠졌던 구간, 요 구간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때 한번 수익을 안겨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그리고 이후부터는 계속 엑세스바이오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요때 다시금 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수익을 안겨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요 주가가 하락한 구간,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도 좋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는 구간에 35,000원 정도에서는 좀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엑세스바이오의 이런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라고 하기보다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엑세스바이오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뭐 휴마시스, 요 종목도 영상 많이 올려드렸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다소 탄력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달에 국내 자가진단키트 관련해서 기대감을 한번 오르고, 그리고 이번 6월 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그러니까 이제 진단키트 업체들은 뭐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사실 엑세스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의 비중보다는 미국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은 그런 회사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의 수출을 하는 거는 이제 1% 정도 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감염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냐에 따라서 실적이 더 점프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확진자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제가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말씀드릴 때 정말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데이터인데, 자, 보시면은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는 37만 명을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무래도 이제 또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을 좀 보자라고 했을 때, 일단 누적 확진자는 가장 많은 그런 모습이에요. 가장 많은 모습이지만, 신규 확진자는 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5,528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1일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30만 명 수준까지 나와주기도 했거든요. 30만 명 수준까지 나와주기도 했지만, 최근에 미국에 이제 백신 접종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된 그런 시점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거의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뭐 얼마 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60분의 1 수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 인구의 55% 이상이 완전 백신 접종을 완료, 그러니까 백신을 2회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고, 약 67%가 1회 접종을 완료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 최근에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집집마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접종을 독려하는 이동식 클리닉을 활용한다는 자구책까지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코로나 백신이 현재 델타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효과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치상의 데이터가 현재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매우 좋은 실적을 나타내긴 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실적은 조금씩 하향세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확산이 됐던 시기였고, 그리고 백신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주가 상승은 사실은 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차트를 본다라고 하시더라도, 자, 이렇게 35,000원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해 8월 달에 우리 엑세스바이오의 주가가 피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때 보시면 이 장대 음봉 보이시죠? 밑에 보시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장대 음봉이 사실은 다 매물대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본전에서라도 매도를 해야지라는 물량이 계속 출회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뭐 이후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과거와 같은 이런 거래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단의 매물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사실 기대감은 과거의 이때 수준과는 비슷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요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액세스바이오의 항원 진단키트가 FDA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작지 않은 재료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갭상승을 나타낸 뒤에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정말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35,000원 위로부터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두 번 나오면서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이상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좀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좀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자 말씀을 드려왔던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영상 올려드린 거 시청하신 다음에 오늘 요 상단에서 매도하신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다들 대응 잘 하셨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코로나 1일 확진자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 가격을 잡아드리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때는 이 가격 정도에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단에서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닿는 지점에서는 그 저항력, 그러니까 충돌을 나타낼 수 있긴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저항선까지는 주가가 좀 붙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로 얼마 남진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남은 물량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익절을 하셨을 테니까 남은 물량으로는 요 가격권까지 한번 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진단키트 업체들 그래도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좀 감소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2분기까지는 실적은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
대략권에서 한 차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눌리는 구간, 지금 저점은 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가격권에서는 한 번 더 담아보시고, 우리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일이 약 8월 중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매도,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은 7월 말 정도나 7월 중순 정도에 다시 매수, 그리고 주가가 다시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이때 한 번 더 잘라먹는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약 두 번가량의 수익 청산을 해나가시면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면서 확정 수익을 챙길 수 있으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길게 보기에는 좀 지금 현재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백신은 계속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치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로 찍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40만 명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만 9천 명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 정도 줄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줄어나갈 겁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439명인데 계속해서 줄어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관점으로 트레이딩 하시고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액세스바이오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액세스바이오 이번엔 좀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린 것 같은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주식대학 영상 시청하면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두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려드린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오늘이 7월 7일인데 하반기가 시작이 되고 약 5 영업일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수익청산 랠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최근에 이제 수익청산 종목들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말인데 신풍제약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고 나서 하한가를 갔어요. 이러고 나서 하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우리 회원님들 인증샷 보내주신 내역과 저희 주식대가 추천드린 내역인데 보시면 6월 10일날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자,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추천드렸고요. 매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잡아드린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참여하신 회원님들 인증샷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켄코와 매매하시면서 뭐 80만원도 벌어가시고 70만원도 벌어가시고 요분 같은 경우는 좀 크진 않지만 17만원도 벌어가시고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켄코와 한번 차트를 보자라고 한다면은 오늘도 엄청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 주식대가에서 매수한 날이 이제 요날이에요. 요날 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청산 완료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하나 더 보자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빅히트 하이브죠, 하이브.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종목명, 매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죠. 오른쪽에는 참여하신 회원님들 인증샷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소속사입니다. 소속사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주식대가에서 최근에 수익청산 완료했는데, 자, 저희 주식대가에서 진입한 날짜는 요날입니다. 요날 우리 하이브의 블록들 이슈가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주가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시가에서 바로 담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청산 완료한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단기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목명, 매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뭐 직장인분들도 편안하게 따라오시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가 정말 잘하는 거, 우리 주식대가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정말 많이 달성시켜드리고 있는 그 스윙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저희 주식대가의 대표적인 스윙 종목 유바이오로직스인데요.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요 기간 동안 함께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중간에 기관 NDR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 종목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이 종목은 수익이 정말 많이 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뭐 이후에 주가 엄청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주가가 저점이 17,000원이었는데 61,500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 많이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약 2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인증샷을 받은 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셨고 더 계신데 일단 요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요분 같은 경우 72% 수익 가져가셨죠? 3천만 원 정도 보러 가셨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126% 수익이시죠? 105% 수익이십니다. 자, 115% 수익이시고요. 140% 수익, 3천만 원 수익이십니다. 자, 130% 수익이시고 뭐 끝도 없죠? 계속해서 수익 인증샷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분 같은 경우에는 720만 원 정도 보러 가셨는데 수익률이 좀 작으시네요. 좀 늦게 가입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9% 수익이시고 149% 수익 1000만원 정도 벌어가셨고요. 자,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에 1억 2천 정도 벌어가셨는데 133% 수익이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몇백에서 몇천 그리고 몇억까지 벌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주식을 하시는 이유 돈 벌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열에 9번 주식하시면서 손실을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분들 뭐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손실 보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금의 문제점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 되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하반기 많은 분들께서 보다 원활하게 저희 주식대가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진 가격으로 저희 주식대가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1 플러스 1 두 달에 45만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고, 여기에 저희 제휴증권사로 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한 달에 9만원꼴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그런 요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야간에 유튜브 방송을 좀 보다 보니까 뭐 어떤 전문가는 한 달 서비스 요금이 막 400만원 이러더라고요. 400인가 200인가 됐던 것 같은데 너무 비싸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비싼 금액으로 안 하고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하면서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려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부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고 뭐 수익 난다라고 하시면은 요 앞에 보여드린 회원님들처럼 인증샷도 이렇게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용하시고 뭐 이후에 연장 결제에서 이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 요거는 우리 VIP 회원님들께서 하도 장기간 콘텐츠 안 만드냐 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2 플러스 2에 80만원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장 결제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걸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VIP 회원님도 수익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 많이 나셨다 하시는 분들 2 플러스 2로 80만원짜리 이렇게 연장들 하셔가지고 올해 하반기도 많은 수익들을 창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가입 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저희 주식대가 수익 청산 랠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길이 정말 돈을 버시는 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투자가 막힌다 하면은 뭐 오늘 내일 내일 모레 계속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히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셔가지고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액세스바이오. 자, 일단은 오늘 목표가를 예술적으로 터치를 한 다음에 상승폭을 좀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슈가 이슈인지라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37,00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구간에서 확정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좀 재진입을 해보시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구간은 대시세를 바라기에는 직전에 이때 음봉이 너무 장애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 다들 참고 잘 하셔가지고 대응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